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 소유이다. 개업공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인데요. 이 법정지상권은 중개실무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억. 자, 옳은 것인데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건물 철거특약이 없어야 되죠.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강행 규정입니다만은 이거 관습법상은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니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견고한 건물을 철거하고 목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종전 견고한 건물은 존속기간이 30년이죠. 그럼 30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기역, 니언은. 디귿은 Y 건물을 취득했을 때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포기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할 필요 없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리얼,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매수인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X네요. 리얼은 없다 해서 X죠.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틀린 것인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문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관습법상 공시방법은 갖춰야 된다 했죠.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평평하게 묻어놓은 평장, 안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가묘, 예장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묻어놓은 묘, 가짜묘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예, 시행일 이전에 분묘 시행에 따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고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번 9번입니다. 농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2022년 5월 18일 개정된 내용이네요. 1번 농지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2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처분 의무기간이 1년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았다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흥 광명 신도시 예정지역의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3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용농 목적 취득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흥지역은 안 됩니다.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가능하고요. 4번입니다. 시구 읍면장은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4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위탁 경영, 사용대차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 있죠.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신,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개장 신고도 미리 개장 신고해야 되고요. 화장 신고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개인 묘지 설치, 개인 자연장 설치하는 것,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분묘의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입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죠. 맞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5번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종중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1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분묘가 1995년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었다면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취득 인정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묘소는 분묘기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감요, 예장이라고 하죠. 네, 2번 맞습니다. 그래서 봉분이 이렇게 감요 외장은 안 되고 봉분이 룩하게 올라와 있어야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맞습니다. 3번은 감요죠. 감요, 예장, 미리 묻어놓은 묘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시효 취득이 아니고 내 땅 위에다가 내 분묘가 있다가 땅을 팔면서 부모님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죠. 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허용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이거는 민법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상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한 경우에는 이 건물은 을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여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이런 말 들어가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즉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지만 최단기는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틀린 것인데 농지에 대해서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 신청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농지 주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장사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끝나면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3번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을 필요 없다. 전용 협의, 이때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협의를 마쳤으면 농지취득자의 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됩니다.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거고요. 협의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마친 경우 농지취득자의 증명 안 받아도 되고요.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의 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겠죠. 당연히. 5번 주말 체험용 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각각이 아니라 전부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경매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13번에 1번이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기역,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야 됩니까? 20년. 20년 시효가 있습니다. 20년 지나야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평장, 암장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합니다. 분묘기지가 있고요. 앞에 있는 게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분묘기지라는 것은 본군의 기저 부분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블루각이 올라와 있는데 하늘에서 보면 동그랗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상석이고요. 옆에 세우는 게 비석이고 그 다음에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지만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반드시 미친다. 반드시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가 되겠습니다. 14번에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요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이 민법에서 여섯 문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도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두 번 출제됐습니다. 딱 두 번. 32, 33회 때 출제됐습니다. 1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을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도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맞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고요. 2번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계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을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의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법제 8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했는데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다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장을 한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 기관할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 개장을 한자 사후 신고가 아니라 개장은 옮기는 거죠. 개장, 화장, 예, 그 다음에 가족 자인장,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인장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개장을 한 자는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가족 자인장지의 조성 신고를 종전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했고요. 3번. 종중 문중 자인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4번. 법인 등 자인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법인 자연장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화장, 개장,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사전 신고고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은 개인묘지 설치 신고, 개인자연장지 설치 신고,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미리 허가받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57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